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화 심리 사회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입니다. 아 제가 이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호중 씨 거를 이제 영상을 올린 다음에 한 2주 된 것 같아요. 이제 오늘은 좀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요. 서울에는 이제 오전에는 제가 뭐 집안일도 보고 그리고 또 오후에 강연 하나 올라오고 막 왔는데 근데 오늘은 다이 뭔가 좀 마음에 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사실은 뭐 성악계에서 워낙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. 뭐 2008년 세종음악 콩쿠르 1위, 2009년 전국 수리음악 콩쿠르 1위,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까지 받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. 뭐 여러분들이 아시신 것처럼 뭐 영화 파바로티의 사실은 김호중 씨의 얘기라는 거, 김천예술고등학교 성악과를 나왔고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중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참 쉽지 않은 삶이에요. 인생은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뭐 TBC 음악 콩쿠르 1위도 했었고 2008년을 시작으로 계속 2009년도까지 상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자기가 뭐 느끼는 게 있었겠죠.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고 또 이 성악을 하다가 트로트로 전향할 수 있을까?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.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이 쓰는 목이나 이 통이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김호중 씨는 극찬을 받았어요. 근데 지금 대한민국으로 이제 30살이고 만우라면 28세 생일 안 지는 걸로 하면 29세거든요. 이 젊은 트로트 가수는 어떤 사연으로 뭐 성악에서 여기 왔을까? 뭐 잠깐 방송에서 나오긴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군대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. 우리 팬들 여러분도 그런데 오늘은 우리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가 뭐 다 다를 거예요. 뭐 트바로티로 뭐 워낙 유명하고 또 이제 미스터 트롯 이제 3개월을 하면서 정말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그리고 살도 훨 쭉해졌고 그만큼 뭐 힘들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.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김호중 씨의 고른 곡은 장윤정 씨의 초혼입니다. 아 오늘은 이 술 끊었는데 자꾸 술이 땡기네요. 아까도 우리 그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 듣고도 좀 이제 가슴이 뭉클했는데 우리 김호중 씨의 초혼도 항상 세 번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가사도 의미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? 또 이걸 어떻게 가수랑 또 묶을까? 또 이 감성을 뭘까라고 한 거거든요. 일단 우리 김호중 씨의 초혼 들어보시고,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감성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. 그죠? 잘해라! 우리 영탁 씨가 잘해라! 이날은 조금 목 상태가 살짝 평상시보다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 불편함이 더 좋았어요. 아, 우리 사랑의 콜센터
미스터 트롯 7인방은 대단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, 사실은, 임영웅 씨는 트로트를 계속 했지만서도,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탁 씨와 마찬가지로, 발라드를 시작했다가, 또, 뭐, R&B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트로트로 이제 돌아선 거죠. 그리고 우리 장민호 씨도 사실은 아이돌 그룹부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, 트로트로. 우리 뭐 정동원이야 워낙 어리고, 김희재 씨도 뭐 사실은, 이제 군대 막 제대했고, 우리 이찬원 군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만 계속 불러왔어요. 근데, 지나고 보니까, 이런 것 같아요. 우리 김호중 씨가 부른 노래,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, 멀고 먼 세상 끝까지.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텐데. 이게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. 나는 성악이 됐던 간에, 가요가 됐던 간에, 트로트가 됐던 간에, 여러분들과 함께 제 감성으로 노래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아주 행복할 텐데, 라는 그런 얘기로 들려요. 왜냐면은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일을 하다가, 저도 개그맨으로 활동하다, 지금도 물론 이제 방송 연예인으로 활동하지만서도 상담 심리학 교수로 바뀌었잖아요. 꽤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. 사연이 있는 거죠. 그리고 사실은 많은 성악가 분들이 좀 대중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뭐 파페라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연에 대한 거는 거의 몇 분이 다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시장이 되게 좁아요. 한국 문화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도 전향하는 뭔가 계기가 있었죠. 그렇다면은 되게 개인적으로 김호중 씨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완전 다른 영역이요. 같은 노래를 부르긴 영역인데 성악과 트로트는 또 다르거든요. 물론 이제 일반 국악에서도 트로트로 달라요. 쓰는 부분도 다 다르고 뭔가 애절한 사연이 있는 거죠. 거기에 물론 이제 그 김호중 씨의 영화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. 그 인생에 대한 그 독일 유아, 그리고,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의 이야기, 또 미스터 트롯 도전기.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기는 해요. 사실은 그 영화가 아니면 좀 뭔가, 김호중 씨는 뭔가 좀 이렇게 묵직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? 자기 아픔이나 자기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, 미스터 트롯 7인방에 많은 분들이 자기 얘기를 잠깐씩 하긴 했는데 사실은 아마 그 얘기 말고도 숨겨진 아픈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저는 김호중 씨도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너무 잘해요.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트바로티라고 또 전문가들도 인정하겠어요. 그 대신 좀 미스터 트롯에서 무대가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이제 이 목이 쓰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 항상 이 목 상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노래는 오히려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제 좀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오늘은 그 피곤해 보이면서 그런 것들이 그 장윤정 씨 촌에 더 녹아 있어갖고 좀 마음이 찡하다고 할까요? 아프다고 할까요? 여러분은 살면서 왜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? 그냥 옆에만 있게 해주면 안 돼? 때로는 뭐 우리 일하시는 분 일만 하게 해주세요.
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. 뭐 그런 것처럼, 그러니까 아, 이 김호중 씨에 대한 노래는 사실은 많이 들었지만서도 방송은 오늘 딱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두 번째예요, 두 번째. 근데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, 제 입장에서. 왜냐면 제가 이제 연예인 상담 심리학 박사로서 연예인들의 행복과 또 연예인들의 힘들어하는 얘기를 또 풀어주는 또 행복 상담센터 소장이자 또 연예인 자살 예방센터 소장인데 지금 좀 제일 많이 고민이 될것 같아요. 이제 또 하나의 산을 막 올라갔는데 이거를 연기를 해야 되나? 또 나이는 꽉 차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아마 어찌 보면 대한민국 연예인들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지금 군대를 준비하는 사람들 마음 입장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그래도 선배로서 조언한다면은 좀 연기할 수 있는 법적인 내에서 연기하는 건 당연히 그래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좀더 많이 해서 그 자기의 영역을 좀 만든 다음에 가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. 물론 이제 본인과 소속사의 또 입장이 또 서로 상반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가기 전까지 나는 박수 보내드리고 오늘 이제 초혼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오늘 같은 날은 다이 막걸리나 생맥주 한 잔이 최고인데 우리 김호중 씨 사랑하고요. 또 어려운 만큼 또 영화를 봤더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성악에서 이 트로트로 오게 된 이유도 있을 거예요. 정말 사연이 넘치고 사정도 넘칠 거예요. 근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. 그리고 팬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대박 나 주시고 화이팅 해 주세요. 우리 투바로투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오래오래 동안 정말 노래만 하면서도 충분히 정말 인기를 누릴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. 김호중 화이팅입니다. 팬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